이제 그 스님은 뭐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강연료도 전혀 뭐안 받으시고 뭐 책도 그렇게 수백만 권이 팔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님은 주머니가 없으세요. 주머니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시고 이제 뭐 스님이 속과 가족들을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속과 가족도 뵌 적이 있지만 뭐 스님은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스님은 굉장히 욕망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먼 정말 특이한 삶을 사시니까 스님 같으신 분은 조금 대중들이 좀 생각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붙여놓고 근데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욕망의 시대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라캉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솔직히 뭐 날마다 핸드폰으로 살고 미디어로 둘러싸여진 세상에서 욕망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밥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현대인들한테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한테는 더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욕망을 너무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번아웃돼서 다 죽을 지경이고 또 그걸 자포자기하자니 이건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뭐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가슴에서 팔아라 그러는데. 욕망은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버려야 됩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욕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욕망 때문에 괴롭다고 하니까 욕망을 버려라고 말하는 거지. 욕망을 갖고 안 괴롭게 살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욕망 때문에 괴롭다고 하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 있다. 그러니 안 괴로우려면 그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마라,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잘 살면 괜찮은데 자기가 좋아 결혼해놓고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또 애를 낳아가 자기가 낳아가 자기가 키워놓고 말한다고 성질을 내니까 그거 누가 낳노? 제가요. 누가 키웠노? 제가요. 그럼 누 닮았게? 제요. 근데 그건 뭐, 왜 문제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욕구, 욕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생물, 특히 동물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생명의 한 요소인데 욕구가 잘못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욕구에는 뭐 이거 딱 제가 무슨 남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분석해 봤을 때세 가지 성격의 욕구가 있다. 첫째, 기본적 욕구가 있다. 기본적 욕구. 뭐 밥이 먹고 싶다, 졸린다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 생존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욕구는. 그러니까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거를 욕구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건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표현하면 욕망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을 넘어서서 지나친 욕구가 있어요. 지나친 욕구. 그건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욕망을 넘어서서 탐욕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는 그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은 상대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고 상대적인 욕구인데 이 상대적인 욕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비교 욕구라는 거죠. 그 이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족도 하는, 충족해도 될 때가 있고 욕구를 자제해야 될 때도 있다. 욕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제가 중요하다. 탐욕은 어떠냐?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다? 이거는 멈춰야 돼요. 당장.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기본적인 요건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욕망은 어떠냐? 그게 서로 간에
민주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도록 이거는 타협의 요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어느 게 옳다. 탐욕은 어떠냐. 제도가 딱 금지를 시켜야 돼요. 이건 탐욕하는 자는 딱 처벌을 해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뭐 밖에 가서 자연적으로 사냥을 하니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럼 전생도 한 마리를 잡았다. 근데 이럴 때는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가 협력을 해가지고 사냥을 했더니 세 마리를 잡았다. 그럼 생산량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 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분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협력에는 반드시 분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협력은 유리하지만은 분배에 대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 마리 다 가져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이걸 탐욕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세 마리를 가져가면 내가 세 마리를 가지고 탐욕. 왜? 이거는 내가 세 마리를 가져가면 상대는 이제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상대가 나한테도 손실인 게 이 사람 내일 나하고 협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이기지 내일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러면 한 마리를 갖겠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요건이고 이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세 마리는 금지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마리씩 가져가고 한 마리 남는데 이 한 마리를 가지고 그럼 어떡하겠냐 이런 쪽으로는 그러면 반 마리씩 자르자.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정의라 그러는데 왜? 기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1.5라고 해서 불평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다음에 할 때 뭐 대충 농땡이 치고 그냥 절반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의 분배는 1보다는 높아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사이에서는 기여도에 따라서 그들이 타협해서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1.2 대 1.8이 될 수도 있고 뭐 1.3 대 1.7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제도로 하는 거는 한 마리는 보장하고 세 마리는 금지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뭐예요? 그 격차가 한 마리 이상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어느 게 양극화냐 이 범위를 넘어가면 이건 양극화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마리와 두 마리 사이의 분배는 기분은 나빠요. 제가 1.8마리가 내 1.2마리가 좀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기분은 나쁜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에요. 그 내일 당장 안 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서로 불평을 해가면서 이 정도의 갈등과 불평은 그걸 갖다가 일체 갈등이 없다고는 이 사이가 현실은 이 정도는 갈등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서는 거는 이제 보장과 억제가 딱 그 제도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이제 욕망은 다 전체를 욕망이라 하지 말고 바탕은 욕구라고 말하고 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 욕구, 상대적 욕구, 지나친 욕구. 그러면 기본적 욕구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 욕구를 보통 욕망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서로. 그 다음에 이 지나친 욕구는 탐욕이라고 하고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을 손에 끼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즐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말로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뭘 먹든지 자유가 있다. 그러나 술 먹고 취해가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 권리는 있지만 타인을 한계는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 협력해가 세 마리를 잡는데 내가 세 마리를 다 가질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마리는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사이에는 서로 투쟁을 하든지 서로 토론을 하든지 뭐 이유를 해가 서로 분배해도 이거는 판이 안 깨진다.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부가 싸우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불평을 하면 그럼 안 사는 게 낫냐? 물어보죠. 그래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살려면 양보해야 안 되겠나? 어떻게 내 하자는 대로 다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도 말 안 들어보고 괴로워하면 그럼 집 내보내면 스무 살 넘으면 집 내보내면 되지 않냐? 못 내보내는 건 네가 못 내보내지 않느냐. 간섭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타협이 이 절대로 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협은 나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양보지. 내가 손해보는 양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도 스님은 무서우시니까 제가 세 마리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안 된다는 그 무릎에서 사고 가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욕구는 정당하게 누구나 할 것을 취하고 탐욕은 버려라는 이제 예. 그리고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걸 취할 수 없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람이 이제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지 그 무한히 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내 식성이 밥 한 그릇이다. 그런데 둘이 있는데 밥이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한 그릇 물어봐도 이거 내가 다 먹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나눠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